지난 8월 5일 우주로 발사된 다누리는 약 4개월 반 동안 6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12월 17일 새벽 달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. 달로 가는 긴 여정에서 성능 검증을 위한 특수 임무를 수행해 선물과도 같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다누리가 달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. 지구궤도 인공위성에 대한 경험은 충분했지만 달 탐사선 다누리는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. 지금까지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는 단 6개국. 후발주자의 시행착오는 어쩌면 당연합니다. 목표했던 무게보다 23% 늘어났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. 무게가 바뀌었다는 것은 달라진 무게에 맞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자칫 임무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 연구진은 모든 방법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. 다누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은 위상 전이 궤적입니다. 비교적 수월한 방식으로 많은 달 탐사선이 선택한 길이지만 무거워진 다누리에 적합하지 않았죠. 우리 연구진이 최종 선택한 길은 탄도용 달 전이 궤적. 비록 4개월 넘게 항행해야 하는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어 무거워진 다누리가 임무 기간 단축 없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. 그렇게 달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. BLT 궤적은 태양과 지구, 지구와 달이 당기는 힘을 이용해 다누리는 태양 방향으로 155만 킬로미터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방향을 틀어 달과 만난 다음 달 궤도에 포획되는 전략입니다. 단 1도만 틀어져도 600km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의 항행 기술. 우주가 만든 신비롭고 좁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우리 연구진은 4개월 반을 심우주 통신을 통한 항행에 매달려야 했습니다. 이제 다누리의 비행은 달 궤도 진입 기동에서 클라이막스를 맞이합니다. 다누리는 12월 17일 첫 달 궤도 진입 기동에 들어갑니다. 첫 진입 기동의 핵심은 추력기를 이용한 감소. 다누리가 보유한 연료의 80%를 소모하게 될 총 5번의 달 궤도 진입 기동을 통해 고도를 점점 낮춰 다누리가 달 궤도에 포획되면 12월 말 마침내 목표 임무 궤도인 고도 100km에 안착합니다.